아니 어떻게 어떻게 유사암 축소 어린이보험 나비면제 삭제 딱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3일밖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즐겁고 평화롭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는 보호망입니다. 자, 오늘은요 항상 뭐 최근에 똑같은 내용으로 많이 올려드리지만 유사암 나비면제 삭제 또한 유사암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. 유사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한 유사암 나비면제 삭제. 우리 어린이보험은 사람들이 30세 전에 어린이보험을 왜 가입할까요? 다른 나비면제는 성인보험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사암 나비면제 때문에 30세 전에 어린이보험에서는 갑기 경제저,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경계손중량, 제자리암 이러한 부분들이 나비면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성인보험에서는 암만 나비면제가 되고 유사암 진단 시 나비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보호망은 10월 달에 그냥 몇 가지만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아쉽게도 아예 전면 유사암 나비면제가 삭제,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9월달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. 3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유사암 진단 시 보험금 받고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 주지만 아무래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유사암 진단금 받고 보험료를 또 내셔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적게는 몇백만 원, 많게는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두 번째는 유사암 축소라는 거죠. 자, 10월달부터는 일반암에 비해 20%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1억까지 가입을 하면 유사암은 달랑 고작 겨우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부분들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. 8월달 전에는 일반암 1억이면 유사암 1억 요런 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. 하지만 이번 달에 3일밖에 안 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암 1억이면 유사암 5천만원 5천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10월달부터 20% 축소가 되면 예전에 2015년 전 가입자 분들처럼 일반암 대비 10% 20%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매우 큰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 자, 10월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냐고요?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. 암 쪽에서는 유사암이 축소가 기정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암 높은 한도로 가입이 어려울 것 같고요. 또한 어린이보험 나비면제도 10월달부터는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나중에 3, 4년 후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몇 년간은 부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저 보호망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거고요. 암보험의 최강자인 유사암 진단금 일단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을 서두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 보호망도 빨리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문의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씩 한 분씩 상담을 받고 유사암 나비면제 빨리 가입을 시켜드릴게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.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